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안변에 안진걸 변희재 대표의 안변에를 좀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좀 밝은 마음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럴 계제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워낙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좀 아까 우리 저 사회 심리학자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그 공감의 4단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단계는 결국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와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픔이라는 게 뭐. 그럼 연구자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저는 그 부분 하여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먼저 좀 두 분의 심리 상태, 감정 상태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아마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을 텐데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짓말이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된 거짓말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된 거짓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거짓말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좀 위험성을 계속 봤었는데 올 것이 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놔두면은 계속 이렇게 조작과 거짓말이 단지 국민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참히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변희재 대표님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정권에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 엄청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워낙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생길 거다. 물론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뭐 이러면 남북관계를 조작한다든지 폭풍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치공작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능과 무지와 무대책이 빚은 최악의 참사가 만들어졌는데 변 대표 말씀처럼 거짓말이 지금 엄청나게 난무합니다. 당장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해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게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 때문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관광지 걱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많은 국악자나 관광학자들이 그럼 이태원을 빼야지. 12구 참사라고 했어요. 차라리 다른 나라들도 보면 지역에 대한 낙인을 막기 위해서 맨하탄 테러로 안 하잖아요. 9.11 테러로 하는 것처럼 날짜를 사용한답니다. 그 사람이 행안부 무슨 어디 뭐 공무 뭐 예, 행안부 간부죠. 뭐 이상민이부터 예년 수준으로 왔다는 거짓말,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다는 거짓말, 집회 때문에 병력이 없었다는 거짓말, 집회를 소요라는 거짓말, 뭐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 앞부분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이제 그게 다루었는데 회의에 계속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사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아, 그 얘기 좀 하시죠. 거짓말? 진짜. 저는 거짓말 보고요. 거짓말에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YTN 영상이 잡혔잖아요. 네. 압사? 뇌진탕이겠지. 보고를 회의를 참여했다면 어떻게 압사라 사고를 하는 걸 모릅니까? 그다음에 40m, 3.7m 높이하고 넓이도 보통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여러분 굉장히 딱 보세요. 경찰 참 이번에 경찰 공장 문건 갖고 왔잖아요. 딱 보십시오. 얼마나 요약을 잘하는지 딱. 대통령님 40m, 3.7층이 폭. 거기서 압사.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전원 사망 원인은 압사나 뭐 지식사입니다. 이게 보고가 됐을 거예요. 회의 참석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뇌진탕이겠지. 길이는 얼마야? 넓이는 얼마야? 하나도 물어봤어요. 약간 술 취한 듯한 부시시한 표정이에요. 이건 중대한 욕적이고 제가 이번 주까지는 퇴진이 탄핵인 이런 구호를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토, 일, 올, 화, 수, 목이잖아요. 뭐 저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엄청난 진상이 밝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 하여튼 저도 참 희한한 게 말이에요. 변 대표님. 아니 경찰청장하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언론 보도를 좀 실지 못하겠어요. 경찰청장은 하고 뭐 누구야 행안부 장관은 뭐 늦게 다 보고를 받았다는데 대통령은 11시 1분에 보고 받았대. 상황실로 뭐 소방 쪽에서 가고 경찰에서 보고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통령 20분 있다가 뭐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은 그 다음에 지시를 해. 기동대는 11시 40분인가 또.
아직 뭐 해야 되냐 이해 못 하겠어 도대체 이게. 그거 현장주의라는 게 이게 어차피 현장의 문제인데 이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찰 쪽의 주의 없이 대통령이 그럼 누구에게 어떤 짓을 했다는 얘기야? 모르겠어. 나 도대체 알 수가. 소방. 소방소에다가 지휘했다는 거. 그 사실은 이제 지금 보수들은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죽는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참사를 사고라고 바꾸라고 지령을 내린 자가 조갑제입니다. 예, 참사 터지자마자 바로 한두 시간 만에 이거는 참사라 부르면 안 된다. 참사라 부르면 윤석열 책임이 덮었으니까 사고로 바꿔라. 그리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꿔라. 딱 얘기하자마자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의 등장 이후로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그 태극기 변절 세력에 의존해가지고 그쪽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광우병 때부터 해서 사과하면 죽는다. 잘못 인정하면 죽는다 그래서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절대 사과 안 하겠군요. 대통령. 지금까지 사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악화되고 그래서 사과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세월호 때 세월호는 1차 책임은 그 해운업자의 책임이고 2차 책임이 국가관리 책임이어서 그 2차 책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맞아요. 그때 보수에서 아무도 뭐라 안 그랬어. 그거 왜요? 과적 불법 선박의 개조 문제를 관리 못했기 때문에 그때 2차 책임 정부 측은 다 인정했었는데 사실은 그 세월호 때 문제는 박근혜 개인의 7시간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그 논리를 갖다 대면요. 윤석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을 때부터 뭐 했는지 그거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 대통령께서 시시각각 뭐 했다. 7시간을 지시했다. 지시를 했다는데. 자기네들이 뭐 불안한지. 아니, 용산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뭐 임세현 부대변인 나오시면 여쭤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니 그 안지수장님 얘기하세요. 예, 기자단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기자단이 다 안 들어가지만 기자단의 대표가 와서 어쨌든 중대한 회의인 경우는 엄숙하든 뭐 좋은 주제든 나쁜 주제든 슬픈 주제든 기쁜 주제든 기자단이 와서 사진을 남깁니다. 기록 사진을요. 청와대 최소한 기자들이 없다 대통령실에 남겨서 그 기자들한테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다 찍어요. 중대한 국정 지금 어마어마한 참사 발생해서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했다는 거죠. 아직 그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 나온 건 뭐예요? 그 사진은 지금 조작된 사진 합성이다. 합성 사진도 있고 옛날 사진 폭우 불평등이 재난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이런 추모가 나오고 폭우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한 이때 그 사진으로 하나하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된 그러니까 다 떠나가지고 그냥 증거가 나왔다니까요. 높이 길이 넓이도 모르고 옆에 뭐 광고가 뜨고 말이야. 그건 뭐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니 내진 땅이라고 발언했다는 게 세상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참사를 처음부터 계속 보면서 내진 땅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없었고 다 압사. 심지어는 서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더라. 아, 흉부가 약박해서. 네, 너무 다 비참하게 얼마나 이 압사와 질시세 고통이 거기는 정말 지옥이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꼴렁꼴렁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반말하더니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동네 양아치나 건달들도 장례식장이나 사람 죽은 데 가서는 옷깃을 여밀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행동하는 조심인데 너무나 태연하게 두리번 하면서 삿대질도 물론 삿대질이 정확히 사람한테 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넘어진 거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것도 비참하잖아요. 그러더니 압사 뇌진탕이겠지 뇌질환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건 전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그 사진이 그러니까 안 수장님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과 증거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건 조작한 거다? 일단 첫 번째 처음에 확인된 사진은 폭우 참사 때 사진을 쓴 것이 확인됐어요. 언론에서요. 그다음에 재난 상황실에서 뭐 이러고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고양이 뉴스에 지금 보도에 하면 아, 그 봤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조작이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밝혀진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뭐 사과 안 하다가 베니 대표의 말에서 사과를 안 하기로 이분들이 이자들이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111 상황실 그 터지니까 그것을 사실 또 그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의원들이 이미 달라고 했더라고 민주당이나 기본소득 의원들이 근데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엠바고를 걸어서 5시 후에 보도 공개달라고 국회에 주는 자료 엠바고를 건 첫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다들. 그래도 그게나 시나리오가 맞는 게 그러고 나서 연 이틀째 조문 가고 그다음에 줄 사가 쫙 하고 안 한다는 사람. 예. 그래서
위에 국회의원들이 5시에 공개를 딱 했는데 3시쯤에 경찰청이 먼저 공개를 했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이건 112 상황실은 6시부터 사람 죽게 생겼어요. 압살요 난리가 난 거잖아요. 살려달라 그러는 거. 살려달라 그러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문제 크게 될 경 경찰들이 기자들 언론이나 아니 국회의원을 5시에 공개되놓고는 3시에 먼저 보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줄줄이 사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사과 안을 맞먹었다가 도저히 사과 안 될 것 같은 것 같으니까 야 니네들이 먼저 사과해. 그다음 작전 어떻게 짜냐면 윤석열이 지시를 했기에 니들이 사과하고 일단 다. 그래. 그다음에 난 조문가고. 112 보니까 이 경찰들 책임으로 보자. 그렇지. 정치 검찰은 손대지 건드리 말고 윤석열이 한동훈 건드리 말고 그냥 경찰 책임으로 보자. 이렇게 지금 작전 짜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강신업이 이제 먼저 움직였는데 용산 경찰서장이 문재인 라인이다. 이걸 터트리면서 지금 경찰 책임도 경찰 전체가 아니라 용산서 하나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겠다고 해놓고 바로 한동훈이 검수완박 문제로 야. 경찰을 수사할 수 없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공작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 쪽도 이제 문재인 라인들의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구잡이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도하다 진짜. 근데 이 그림이 보여. 어? 그럼요. 그림이 보여 이게. 기준 언론의 그 기사의 맥락을 보고 그럼 보여 이게 아 이렇게 움직이나 용산서의 책임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하지만 계속 경찰 병력 증언 요청했다는 건 이태원 파출소장과 경찰 일선 직원들로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너무나 과도한 어떤 경비는 따로 있다 하더라도 경비 경호는 최소한 교통 통제 인력은 어마어마하게 시달린 거잖아요. 윤석열과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그다음에 용산서의 책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서울경찰청입니다. 윤석열의 채찍근이 있는 김강호에 있는. 왜냐하면 112 상황실은 서울경찰청 직속입니다. 직속이야 직속. 그것도 청장 직속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현장을 통제할 책임은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인원이 모이면요. 용산경찰에서 못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경찰이 뭐 그 해밀턴 호텔 옆에 10명만 제대로 대성만 제대로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 나니까 용산서 책임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요. 하지만 총체적 책임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국정 기조에 안전을 완전히 빼버리고 안전이 구태이고 작태인 것처럼 이야기한 윤석열과 오세훈 등의 책임이 제일 큰 겁니다. 이상민 등의. 그다음에 디테일에 들어가서 서울경찰청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2에서 서울청장이 만약에 112 난리가 났다. 무려 79건, 80건이 돌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세상 속으로에서 얘기는 했거든요. 배 대표님하고 이야기도 했었었고 119뿐만 아니라 112뿐만 아니라 전날 당일 전 지금 당일 것만 확인되고 있잖아요. 서시부터 79건. 근데 전날에도 분명히 압사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직 공개한 경찰이 풀진 않고 있어요. 소방방재청도 119 신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119 신고는 안 풀고 있어. 안 풀고 있어. 당일날도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경황이 없으면 생각나는 번호 119. 있잖아요. 저는 가끔 911도 생각나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으니까. 119지. 111보다 119, 119가 더 많아. 저는 112보다 119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책임도 무거운 게 120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120이 매우 익숙해요. 다산 콜센터. 경험 없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가는 대로 눌러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112, 119, 129 근데 아직 120 지금 들리는 바에면 120으로 수백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은 직접적으로 이미 직원들 6시 또는 그 전부터 또는 전날부터 알았다는 이야기 됩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 뭐 뒤에 가서 뭐 눈물이나 닦고 그러던데 그 양반이 원래 쇼를 잘합니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정치 공작을 펴고 있는 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한덕수 총리가 했다가 외신한테 박살 나고 오늘 또 이제 이런 또 공작 예, 아니 한덕수가 아니라 또 진중권이 중앙일보에다가 이 참사의 원인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진중권이 또 그랬어요. 아니, 진중권이 중앙일보에 크게 썼는데. 입법의 미비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과 시의원의 잘못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혼잡 경비라는 그 정확한 경찰대 그 내규 용어가 있어요. 혼잡 경비가. 그냥 조직화되지 않는 군중이 모여있으면은 가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그 의무가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귀경길 때 누가 주체가 있습니까? 그냥 귀경하다가 막히잖아요. 예. 그때 경찰 없어요? 맞아요. 다 들어가요, 경찰이. 귀경길 때. 맞아요. 그리고 여의도의 벚꽃 축제가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건데 벚꽃 축제 주최 행사 없습니다. 그 여의도 벚꽃 보러가 다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거의 경찰 다 통제합니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요, 나중에는. 아예 이 진입 못하게 막아요, 경찰들이. 그럼 지금까지 다 해왔고, 뉴스타파가 조사했을 때 서울시에서 최소한 10번 정도의 주체가 없는 혼잡 경비로 출동을 시켰어, 지금까지, 매일. 네. 아, 그럼 변 대표, 왜 이번 행사는 왜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하지.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혼잡 경비라는 인재가 있는데, 제도 때문에 못 막았다는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 왜 10번에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것만 안 했냐 했었을 때, 저는 한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약 단속의 성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정복경찰 투입을 자제하고, 사복 위주로 갔다. 왜냐하면, 마약이 한 30만 명이 몰린다 그러니까, 이때 마약 거래가 많이 있을 때, 정복경찰이 많이 깔려놓으면은, 마약 거래 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복경찰을 최대한 빼고, 사복을 깔아서 함정수사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10월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어요. 마약을 잡겠다고. 마약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정복경찰을 배치 안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건 뭐 샤머니즘 정권이니까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건인데 천공이란 자가 또 갑자기 이 참사 다음 날에 영상 올렸어요. 천공이란 자가 자기가 4년 전인 영상인데 할로윈 데이를 없애버려야 된다. 할로윈 데이는 이 귀신의 애들이 홀리는 거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는 영상 올려놨는데 이거 왜 올렸겠습니까? 천공이 지금 저쪽에 열린공감TV 쪽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천공과 일주일에 두 번씩 통화해서 다 상의했다는 지금 폭로가 나왔는데 그 기준이면요 지금도 상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천공이나 그러면은 천공이 야 이거 대한민국에 서양 귀신들 나타나면 안 된다 이거 할로윈 없애버리자 방치해버리면 사고 터지니까 실제로 내년에 할로윈 축제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못 열죠 못 열지 천공이 원하는 대로 할로윈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에. 요 두 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네, 그 안 수장님은 왜 거기에 그렇게 안 했는지 선 준비 대책을 안 했는지 매년 열렸고 말이죠. 자, 2주 전에 용산에서 본인들만라도 100만 명이 왔는데 1,000명이 안전 지구촌 축제. 예, 지구촌 축제. 전혀 아무도 안 다치 잘 끝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보행 안전 흐름을 일방 통행으로 한 자는 일방 통행하고 비슷하게.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을 정리했더라고요. 근데 뭐 일방 통행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8시에도 예, 사람이 겹치지 않게 여성 시민이 그렇게 해서 예, 한 사람 났잖아. 그건 우리 이제 각자 도생으로 하신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국정 전반의 안전을 지워버린 거 시정 전반 오세훈과 윤석열 이상민이 그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오로지 그 집무실 그 다음에 윤석열 경호. 경비, 교통 통제. 지금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 나오는 건 사실 도로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통제했었는데 58명의 정복경찰이 교통이 원활한 흐름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을 신경 안 쓰고. 근데 그 이유가 집무실, 대통령 또는 집무실 관계자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라는 거예요.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오로지 윤석열과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만 그게 경호였던 경비였던 교통 원활한 흐름이다 이런 데만 정신 팔렸던 거죠. 거기다가 서울청장 경찰청장 완전히 지금 윤석열 앞잡이들인데 이상민 앞잡이들이잖아요. 경찰 교통 통제되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거기만 가 있는 거죠. 예, 윤석열 퇴진이나 윤석열 규탄하는 집회를 막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거죠. 국민 안전은 집회는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 평화롭게 합니까. 배인 대표님 우리 지금 수십 년째 무슨 폭력 집회 폭력시 한번 없었어요. 여기 8시 10분 정도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 그 촛불 행동이 이번에 행진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삼각지, 그, 용산 집무실로 접어들지도 못했고, 허가도 안 해주고요. 숙대 앞에 나오면 삼각지역 나오잖아요. 네, 그쪽에서 예. 막았나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에서, 아주 멀리서 끝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집무실 근처에도 못 가요. 근데 왜 거기 경찰서 그리고 8시 반쯤에 끝났어요. 8시 반. 그러니까 완전히 과잉대응하는 거죠. 정신이 팔리는 거죠. 아, 지금 그 보도는 나와. 동아일보 단독으로 이 용산서의 그 주력부대가 전부 다 이제 그 촛불 행동에 이 용산 행진을 막으려고 다 투입됐다고 그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경력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언론이 다 확인해보니까 이미 근데 용산 집무실 주변에는 집회 시대를 막는 사람들 말고도 그러니까 삼각지역에서 저 멀리서 이미 집무실 주변에 또 병력이 다 있었어요. 기동대도 있었고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자기, 이유가 가장 자기네들이 중요한 거죠. 자기네들이 진짜 그 할로윈데이 그 부분을 수십만 인파가 모여들 것이다 대비책을 쓴다 그러면은 촛불 집회하고 별도로 하는 게 당연히 와서 여기서 대비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건 집회 때문에 못했다. 예, 이 말이 되도 집회는 수십 년 수백 년 해왔잖아요, 여러분. 집회 때 못했다는 것은 거짓말. 백발양보에서 집회 인원이 좀 더 갔다 오쳐요. 하지만 집회에 동원할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자 경찰만 우리나라 국민 15만 명 거기에다 자율방범대 무슨 의용소방대 그 동네마다 있는 우리 민간 뭐 치안협의회 뭐 통장님 반장님들 해서요 용산구청만 1,000명을 동원했잖아요 그 전에요 2주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집회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상민이 그렇게 퍼뜨린 지금까지 일부 언론이나 그 일부 변절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전혀 받았어 지금 계속 받았어 이번에 희한한 게 경찰 자체도 정복 경찰 투입을 거의 안 했는데 원래 이 공무원들을 투입하거든요 안전 요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의 BTS 공연 때 부산시 공무원들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들 3,000명을 투입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지구촌 축제에도 공무원들 한 700명 정도 투입했다고 하는데 근데 박희영 청장 그 사람 뭐 한 거야 아니 용산 구청장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하면 이제 사실 서울시가 주사하는데 그러니까 용산 구청도 투입할 수 있고 서울 투입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투입 안 됐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진짜.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이게 이걸 안막은 안막은 의도가 있는 거지. 왜냐면 그러면 지난해 영상이 나와요. 지난해 무슨 경찰 80명밖에 투입 안 했다 그러는데 예. 지난해 한 골목에서만 내 눈을 볼 때 경찰이나 이 공조직이 한 80명, 100명이 움직이면서 스피커 들고 호루라기 불고 요 지휘봉 들고 통제하는 영상이 다 나와요. 네. 근데 그렇죠. 올해는 영상에서 경찰 통제하는 거고 경찰 한 명이 젊은 경찰이 호루라기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맨 목소리로 지름밖에 안 나. 그러니까 작년보다 두 배 투입했다는데 작년은 다 통제하는 영상이 있는데 올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난 이거 싹 다 조사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 행안부하고 경찰 발표하는 내용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 행태가 더군다나 29일에 벌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에 이제 17만 명이 왔다 그랬는데 17만 명이 와도 작년 상황 보면은 아슬아슬한 게 보여. 그렇게 경찰에 통제하는 데 위험하니까 경찰들이 해산시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자기들이 이미 30만 명 이상이 온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광화문에서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늘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태원은 10만 명이면 꽉 차거든요. 거기에 20만 명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는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를 자기들도 뻔히 알고 그 내용에도 비상대책 세웠다고 얘기 나오고 그 내부에서도 비상대책 다 올렸고 위험하다고 근데 안 했어요. 아 이거 왜 안 했는지 따져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가.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 뭔가 다른 아주 더러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죠. 이게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거기다 지금 여러분 천공이 우리 아이들 우리 이 청년들의 희생으로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지금 그걸 발언했어요. 예, 지금 너무 예. 충격적입니다. 아, 천공이라는 천공이. 예, 그놈이 그놈이 올렸습니다. 예, 예. 그놈이 직접 올렸어요. 예. 이번에 옛날 영상이 아닙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차마 제가 말을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 지금 뭐 사람들 그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자, 뭐라 했냐면요. 예.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천공 이태원 참사에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해야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이거 어디 살아 이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배은종 대표님 쫓아가서 당장 멱살 잡아서 광화문 광장에 석고대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태원 광장에 가가지고. 근데 이런 황당한 생각하는 자들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선 후보 토론 때 유승민 의원이 그 유명한 네, 유명하잖아요. 네. 이 천공이라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이 사람이 원래 뭐 자기가 귀신에게 떡을 팔아서 뭐 돈을 벌었다 이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분이시니까 보고 배우시라고 이런 답을 했어요. 네. 그런 정도의 관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유승민 측이 입장을 냈죠. 끝나고 와가지고 거의 삿대질처럼 하면서. 천공 수준 괜찮은 사람 당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 이건 유승민 측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알려진 거예요. 푹 빠졌구만 아주. 푹 빠져 있었구만. 근데 이런 자한테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무슨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버니 대표님 마약 그 단속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 이루어져야 되는 게요. 한동훈이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실제 그날 10시에
경복 경찰들 58명 있었는데 오히려 교통 보행 안전에 교통 통제만 그러니까 차량 통행 흐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용산과 한주하고 예, 대통령실하고 뭐, 연관돼 그래서 있다 그런 얘기지. 나온 거고 흐름이 그 외에 그럼 나머지 이제 사복들은 뭐를 했냐? 마약 단속하고 성범죄 단속만 하고 있었던 건데 당연히 사복들은 뒤섞여서 오히려 인파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하죠. 플러스 1이 되는. 예,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뭐 58명이니까 한 137명이니까 한 80명 정도가 들어간 거죠 거기에. 근데 웃긴 게 거기서 마약 단속을 하겠다고 10시에 보도자료까지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임무는 경찰이. 아니, 그 사람들 임무는 간단해. 마약 단속해서 성과를 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마약 드라이브는 누가 걸었냐? 윤석열과 한동훈이 건 거거든요. 이유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마약 문제죠. 하지만 옛날 노태우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을 압살하기 위해서 범죄와 전쟁을 해서 조폭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노태우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짓밟았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정권 비판이고 정권 퇴진이냐 이거잖아요. 북한 때문에 망한다, 마약 때문에 망한다 막 공포를 부추겨가지고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는, 정권을 비호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태원에서 마침 10만, 20만 모인다. 오늘 마약 많이 쓸 거다. 본인들이 뭐 사탕 마약, 뭐 물뽕약,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부터. 그러면서 대대적인 검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0시부터. 안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걸고 있는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지금 지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권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한동훈이 드라이브 마약 실적을 내려고 실적을 위해서 뭐 몇십 명을 잡았다 쳐요. 그러면 아 한동훈이 할로윈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몇십 명을 검거했다. 어? 그 대로변 축제장에서도 마약 안 하더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런 기획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참사의 중단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이 부분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김호중 공장장도 지금 지적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보도자료까지 했다는 거예요. 10시에 완전히 이 언론인들 와서 취재라고 기자들하고 이제 유튜버들하고 해가지고 검거하는 현장을 실방 중계해가지고 제가 영웅이 되려고 그랬다는 연출을 거예요.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복 경찰이 한 몇천 명이 깔려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정복철이 깔려 있으면 마약 사범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걸로 성과내려고 그러면요 정복 경찰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처럼 1년 전 영상처럼 또 2017년 박원순 시장 때 했던 것도 보면 막 정복 경찰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쭉 길을 만들잖아요. 자 통행 조심하세요. 자 뭐 너무 막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1년 전 영상에 보면 그러면 밖에서 막 이제 완전히 경찰도 없으니까 흥해쳐가지고 마약 관련된 사람들 다 숨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함정수사다. 조용히 잠입해서 검거하는 거다. 언론도 유튜브도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그러면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유용하고 있는 말처럼 플러스 1, 플러스 수백이 된 거죠. 도둑이 재발저린 격이라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타이밍이 자기가 경찰 수사할 수 있도록 검수한 바 풀어달라 이런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도대체 지금 정말 그게 그러면 자기가 일국의 법무부장관이네 자기가. 지금 참사가 벌어진 원인 규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수사를 해버리겠다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거 만약에 특검 수사 들어와가지고 이거 한동훈이 개입해가지고 경찰 투입을 자제시켰다 그러면요 자기가 지금 도둑이 재발이라고 저러서 자기가 수사하겠다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웃기는 얘기고 검찰이 개입한 마약 수사 문제가 개입했기 때문에 검찰도 안 되고 이건 무조건 특검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을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하지 않거든요. 국회는 구회대로 빨리 조사하고 특검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검찰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동훈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무조건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의 책임 쏙 빼고 그다음에 정치검찰의 책임 쏙 빼고 일선경찰 평소에도 너무너무 경찰 안 좋아했는데 경찰들 특히 일선경찰도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은 일선경찰 난리 났어요. 변 대표님 이게 검찰은 아예 정치검찰로 만들어버리고 경찰마저도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요. 경찰은 우리 국민의 민생,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데 아닙니까? 경찰도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막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경찰의 치안 안전은 전 세계에서 거의 대한민국의 최상위급에서 야밤에 할로윈 축제 같은 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하고 몇 나라가 안 되는데
외국인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생존자들이 이제 자기 나라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특히 호주의 네. 그 생존자가 이제 미국의 부의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모든 매년 할로윈이 다 참여했는데 이번에만 경찰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번에만. 네. 작년에도 왔고 재년도 왔는데 안전하니까 참여했다는 거야 항상 이거는 네. 이번에만 경찰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경찰이 한 명도 안 보였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50명 정도 있었으니 보였을 네. 리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58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었냐면 교통 흐름 온화라는 그러니까 데가 있었던 시민들이 거예요. 도로도 못 내려오게 네. 원래 도로를 막아서 터져야 되는데 도로 못 내려오게 왜? 도로 공간을 교통 흐름이 네.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오히려 해밀턴 세계 음식 문화의 거리와 해밀턴 호텔 쪽에 있었어야죠. 그래서 일방 통행 시켰거나 아니면 자치 우측 통행만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경강도 몇 개 들고. 근데 지금 오세훈이도 책임 무거운 게 지금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 서울 관광재단이 주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최 측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 말은 주최 측이 없어서 문제라는 건 여러분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 다 거짓말. 주최 측이 없으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누가 그건 진중권이 왜 끼는 거야? 왜? 왜 껴 갑자기 또? 원래 윤석열 비호 세력 왜 끼어? 왜 끼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 주최 측이 없으면 여러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최 측이 없다는 것은 아 그러면 조직적으로 안내라든지 질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으로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니까 더 직무유기 범죄가 되는 거고요. 매뉴얼 없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다 주최 측하고 협의라고 매뉴얼이 있다는 건 주최 측이 없으면 더더욱 책임을 져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지 주최 측이 없으면 냅둬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 재난관리법, 직무, 경찰 직무집행법 어디에 지방재법 어디에 주최 측이 있으면 신경 쓰지 말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통령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과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한동훈 이상민들이 짠 겁니다. 짠 거야, 시나리오야. 주, 자, 사고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단순 사고로 몰고요. 그럼 주체 측이 없으니까. 희생자나 피해자 그러면 가해자라든지 책임 물어야 되잖아요. 그냥 사망자다. 그냥 무슨 자연사례거나 질병사례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정말 순식간에 눈앞에서 벌어진 뭐 교통사고나 뭐 불가피하게 벌어졌던 뭐 이런 걸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그러면서 관광지 이미지 훼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태원을 뺐어야죠. 그냥 12구 참사를 했어요. 전혀 앞뒤 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야, 우발적 사고다. 토끼머리라는 사람 밀었다. 이렇게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심지어는 촛불 집회 끝나고 간 사람들 밀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극우 단체 일부 극우 그 변절 단체에서도 똑같습니다. 거기다 천공이 오늘 불을 끼얹은 거죠. 아이들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주목받고 쪼인하는 국가가 됐대요. 난 표현도 너무 웃겨요. 진짜 이건 아유 진짜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외국인 희생자가 많다 보니까 외신이 지금 달라요. 외신의 이제 이 참여도가 자기 나라 겹쳐 있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 나라 희생자 유족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더수 총리가 사고 친 게 그것 때문에 터졌는데. 이 사람이 그 외신 기자들 앞에서 제도가 없어가지고 못 막았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지, 완전히. 아니, 사람이, 원래, 그러면은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축구장 뭐 난동가서 수도 없이 있는데 아니, 제도가 없어서 못 막았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 한국은 치안 강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따져 물어 들어간 거야, 저기 BBC 기자가. 그러면은 제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죽은 청년들 잘못이냐? 그 말을 원래 지금 보수단체 그러고 있어요. 예, 죽은 애들 잘못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친 광기 때문에 죽었다. 근데 총리가 그 말을 못하니까 참아. 아, 죽은 사람 잘못 없다. 그래서 이제 BBC 기자가 그러면은 당신들의 책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냐고 딱 잘라 부르니까 답을 못하고 도망가다가 이게 뇌에 꽂혀 있다 보니까 통역의 잘못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딥니까? 이런 황당한 농담하다가 박살 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거의 파한대 성격이에요. 아,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참. 지금 뭐, 그래서 이번 저도 이제 지역명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12구 참사에 5적인 6적인이 나오잖아요. 9적인이. 근데 윤석열, 이상민, 한덕수, 한동훈, 용산구청 박희영, 서울경찰청 김강호, 윤익은 7적은 확실한데 거기다가 이제 천공까지 8적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요 얘기 좀 간단하게 할까요? 그다음에 요 우리 준비돼 있죠 자료 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작가님.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자들이 10월 29일 사고 나자마자 참사 나자마자 30일 이틀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진보 보수 단체들 사찰해가지고 지네들 할 일을 안 하고 예예예 뭐 정권 퇴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정치 개입 부당한 불법 부당의 정치 개입하고 정권 비호용 문건 만들고 어디다 제출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아요. 이거 근데 대통령 집무실로 갔죠. 아니, 부인도 긍정도 안 해. 그러니까 사실상 긍정한 건데 그것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짓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함부로 안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경찰들이 전화를 해요. 사장님한테? 예, 괴롭혀요. 여기에 전화해서 정보과 애들이? 불필요한 말 물어보고 보고해야 그리고는 보고해야 그게 사실은 근데 귀찮을 뿐만 아니라 압박과 이축 효과도 있어요. 꼭 집회해야겠느냐. 뭐 진짜 그렇게 많이 모이냐.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번 토요일은 막 이게 불법 사찰일 뿐만 아니라 집권단일 뿐만 아니라 실제 주최 측을 압박하고 이축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극우 단체들이 뭐 맞불 집회 뭐 할 준비를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런 데만 나눴겠어요? 이번에 맞불 집회 하라고 부축했겠죠? 이번에 얘네들이 집회 핑계 대고 이런 자료까지 내고 안 소장님한테 자꾸만 전화하고 이러면 얘네들이 집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봤을 그러면서 때 이제 집회가 가장 아마 두려워하시는. 저기 보수 변절 단체를 움직였겠죠? 나는 맞불 집회 하지만은 또 추모 맞불 집회는 또 처음 아니. 그러니까요. 추모 집회는 애도를 하면서 같이 하든지 따로 하면 되는데 이 변절 단체에서 추모 맞불 집회라 그래서 아젠다를 좌익에게 뺏기면 안 된다. 추모 이슈를 좌익에게 뺏기면 안 돼가지고 지금 추모 집회하고 있다. 이야, 추모 집회마저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김상진 일당이 추모 맞불 집회라는 거예요. 착각제세? 예. 아니 그냥 추모 집회 하세요. 하면 돼, 잘 하면 되지. 곳곳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성직자들도 어제부터인가는 청년들도 일본 출구에 와서 침묵시했다고 하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뭐야 도대체. 추모, 그러니까 침묵. 아니 그 걔네들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도대체. 또 후원 계좌는 또 크게 갖다 박아놨더만. 네? 추모 맞불 집회 좌익을 이겨야 된다고 후원 계좌를 크게 갖다 박아놓고 그러면서 또 이제 희생자라는 표현 못 쓰고 이제 윤석열이 지시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망자라고 또 갖다 써놓고 가지가지야 진짜 어? 네. 이런 세상이 어떻게 윤석열이, 우리 시대에 열리는 거야. 윤석열이 사망자 참사를 사과로 사망자를 희생자를 사망자로 심지어 저는 근조를 못 쓰게 했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지금 공무원들도 발칵 뒤져졌어요. 근조를 못 쓰게 하니까 바꾸라며 이거. 바꿔 바꿔다 여기에 근조를 뒤에 뒤에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공무원들이 이걸 뒤로 돌려가지고 스티커가 없잖아요. 오피는 꼽 이렇게 해놓고 이게 드러나고 오피는 꼽아놓고 있어요. 황당하게 이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스티커가 황당한 일이 발생한데 저는 이거 김건희와 천공이 이러다가 정권 근조된다. 아 근데 이제 왜 그런 근조가 거야? 무슨 뭐 무속에서 뭐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니 무속에서도 근조라는 말은 회피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못 장례식 뭐 영국여왕 모르는 사람 뭐 조문하면 뭐 악기가 붙는다 이건 맞지만 상문이 붙는다 상문의 전문 용어는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세월호 참사 때처럼 정권 비판 여론이 되면 근조 근조라는 거 있죠. 전권 근조 그다음에 윤석열 근조 그 사람들의 정치 즉 생명 끊는다는 표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근조란 말 못 쓰게 한 것 같아. 그거 아니면 무속이 천공이 기존의 무속과는 다른 해석을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공은 아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자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조는 못 쓰는 거지. 근조는 그러면은. 너무 암울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의 축제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기회다. 이따위로 얘기하다 보니까 근조를 쓰면 안 되지. 천공의 시각으로 보면. 세계 정상한테 편지가 오지 않았냐.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답장을 해야 된다는 건 윤석열이 지금 막 답장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근조는 여러분 금이라는 게 엄숙할 근이잖아요. 근신할 근이고 옷깃을 여미고 조심한다는 거니까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국군 상승의 계기로 삼아야 지금 이따위잖아요 여러분. 아, 그거 아니면 정권 근조로 이게 비화된다. 발전한다. 윤석열 근조 정권 근조. 그러니까 그냥 못 쓰겠다. 정권군 나온 그 기사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미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시청자들. 예. 네. 오전에 저 김은 사장 기사고 말씀하시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올라와 있었는데. 아니 지금 뭐 스포츠 서울인 일반 매체에서도 천공 얘기한 거. 천공만 치면 그러니까 이 안 소장님이 처음 이 정권 구조했을 때 그 샤머니즘 정권이라 그랬던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가 그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추모 집회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하시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거 허가를 안 내고 있어요? 원래 관혼 상제는 사실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누구나 할 수 있어. 노제 신고하고 안 하잖아요. 노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협조문 보냈는데 불허한다고 언론 프로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럼 이태원 1번 축에 지금 시민들 모여들고 있잖아요. 분향소 6시 34분에 네. 다 모여 지금. 예. 네. 그럼 그것도 불허하고 통제할 겁니까? 이게 너무 아, 주최측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주최측이 없으니까. 주최측이 없으니까 더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주최측이 있으니까 더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최측이 없는 데는 오히려 신경을 쓰시고 그럼 가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 추모 행사를 하는 거고 여기는 주최측이 있으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하셔라. 아, 서울광장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하고? 예, 우리가 그 저 시청 앞 7번 출구에 항상 모였잖아요. 거기도, 예. 거기도 직원 집회 신고가 됐나요? 거기는? 거기는 되어 있죠. 되어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이 아. 상징적이잖아요. 서울광장인데 안 네. 되면 차라리 잠깐만 안 수장님 이태원 1번 출구로 3, 4번 모여드셔야 되겠어요. 청구인 고액 좀 있다 하고요. 청구인 가면 왔네. 나오잖아요, 저. 아이들의 희생이 아유 나 잊지를 못하겠다. 잊지 못하겠어. 잃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어? 어? 아니 그거 저런 놈이 아이들의 희생으로 어? 세계화로 나가는 대한민국 세계가 언제 됐는데 지금 애들 150명 죽여놓고 이걸로 세계화의 기틀을 만들자 그래. 속보네 속보. 야 이모 얘기를 못하겠다 진짜. 이태원 참사대 엄청난 기회 왔고요. 그다음에 이건 정말 부모님들의 유가족들이 너무 큰 충격. 아이들 큰 질량으로 희생했다는. 집단적으로 참사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이 정책 문건에 나오는데 국민들이 그냥 애도만 푹하게 푹 빠지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정치 투쟁으로 안 가고 윤석열 비판이 아니고 애도만 푹하게 국민 모금 아이들 내거든요. 경찰이 천공도 지금 국민 모금회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김상진이가 돈 받는 건가? 아니 그 거기는 원래부터 거기는 원래부터 하는 건데. 그 세계 정상에게 사실 우리 다 점잖은 분들인데 네, 이거 진짜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세계 정상에게 감사 편지 보내면 욕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 몇 명 죽었는데 26분이나 걷다가 지금 감사 편지가 아니라 지금 엎드려 사과 편지를 보내야 지금 돼요. 엎드려 비어야 돼요 지금. 그걸 또 윤석열 어느 회의에서 자랑스럽지만 뭐 바이든이 왔고 뭐 감사하다. 야 미친 뇌진탕. 도대체 아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으면 댓글에 그 기사 댓글에 너나 내 진탕 걸려라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 그다음에 나경원이 얼마나 웃기냐 나경원 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뭐 돌아다니는 게 뭐 돌아다니는 게 상하래요. 낙차 당대표고 그 싶어 당대표하고 싶어서 윤석열 그 생각이 그런 거밖에 없어. 대통령 그 현장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 하는 게요 딱 저 할아버지는 술 한잔 먹고 어디 뭐 폼페이 같은데 관광지 가서 유적지 가가지고 그렇죠. 폼페이 뭐 화산으로 많이 죽었어 이 자세 이 자세 예. 이 자세 관광객 자세로 그러니까 하고 있더라고 이거 완전 그 참사가 벌어진 그 현장에서 그것도 예. 여기야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은 거야 반말로 저는 그 사진 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엄청 돌고 있어요 골목길에서 예. 없어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예. YTN 뉴스캐치 이걸 수천만 명이 봐야 돼요. YTN이 생생히 다 담아놨어요. 거기 보면 그 반말하는 거, 삿대질하는 거, 뉴스캐치. 내진탕 압사야? 내진탕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넓이는 어떻게 돼? 깊이는 어떻게 돼? 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삿대질하는 것도 있잖아요. 참사 장면. 그것도 보니까 설정샷이었더라고요. 옆에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골목에. 설정샷이라는 거는 그 미리, 사진을 찍 연출을 미리 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윤석열 오니까 공무원들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그 골목에도. 그렇겠지. 공무원들이 다 벽을 붙어요. 대통령 이거 사진을 찍게 하라고. 그것도 설정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마치 현장에서 뭐 저 혼자 유일하게 윤석열 혼자 거기를 뭐 답사하는 것처럼 춤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양쪽에 이렇게 벽에 붙어있다니까 이렇게 붙어있어요. 숨는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자 우리 오늘 저 오늘 두 분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제가 하도 많아갖고 정신이 없어 죽겠어. 적어 놨어야 되는데. 제가 또 가야 되는데. 지금. 아니. 예. 아니. 죄송합니다.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예, 예, 예. 안 소장님 뭐 여러 군데 많이 나가셔서 또 우리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고. 일이 많아가지고. 예. 그 첫 번째 그 보고 받았다 그래서 뭐 회의를 하고 지시했다는 사진. 그 알 수 없다. 처음에 사진이 언론에 쓴 사진은 옛날 사진이고 그다음에 일부 사진 나왔는데 조작 의혹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서 손가락질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했던 얘기들. 네. 지금 YTN의 뉴스캐치에 생생히 잡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지금 천공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죽은 젊은 애들 데리고서 예. 네? 저짓거리 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뜨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왜 거기서 그날 어? 정상적인 왜 그랬는지 전례와 달리 왜 이 정복 경찰 투입이 안 됐냐, 됐냐. 기동대 투입이 첫 번째 예. 마약 하려고 예. 그 두 번째는 천공 천공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와서 맞춰보면요 대통령이 150명 정도의 희생자가 났으면 다음날 정신이 없어야 돼요 원래는. 맞아요. 어.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그 첫 번째 기전할 때요 넋이 나갔어 박근혜 대통령을 하더라도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도자가. 물론 그걸 정신 차려서 지도해야 되는데 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편안하게 어디 폼페이 관광지 와가지고 네. 여기서 화산 때문에 몇천 명 죽었다며 난 이게 미리 사전에 천공하고 얘기해서 천공이 이 얘기했을 수 있겠지. 아 이거는 애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당신이 크게 뻗어나갈 징조다 이 말 듣고 온 사람이에요. 이러면 딱 말해 들어가요. 그 이상한 행태가. 뉴스커치 잠깐만 준비돼 있다. 네, 뉴스캐치 저도 지금 찾았어요. 네 우리 이겁니다. 안 수장님 보면서 뉴스 캐치입니다. 네, 예, 뉴스 지금 YTN 이거... 영상 30만이 봤는데 이거 3천만이 봐야 됩니다. 현장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거 오디오도 올릴 수 있습니까? 네. 오디오를 틀어줘야 하고 시청자들이 알죠. 여러분 YTN 뉴스 캐치입니다. 이거 정말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아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인원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보다. 그니까 제 아무것도 모르고 나타나는 거죠. 밤새 회의 때문에. 네. 밤새. 아무것도 모르고 나타나는 거죠.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노란색. 저 손가락질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거 지금. 거기서부터 5.7m. 어디 관광지 가서 지금 가르치는 나 그 자세요 지금 하고. 저렇게 사태단이 참 되겠습니까 그 참사 현장을. 그. 우리 아들 딸이 죽은 건데 저기서 압사당해 숨도 못 쉬고 인간 능력이라는 건 이만큼 너무 사는 거야. 그럼 이 폭은 얼마나? 다 반말로 지금. 눈이 벌거네. 압사? 술이 덜 깬 듯한 편이에요. 눈이 벌게. 눈이 킹하잖아요. 제가 저희들도 술 먹는 다음에 눈이 붓는 것처럼. 저 보세요. 저 유명한 저 황남만이 저기 나옵니다. 뇌진탕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압사? 뇌진탕이겠지? 와이튼 뉴스캐치 여러분 조회수가 30만에 30만인데 이걸 300만, 3천만이 보셔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자들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이것도 아까 네. 안 수장님이 제기한 거. 안 수장님이 이제 또 오늘은 이것도 윤석열 집무실에서 시킨 거죠. 세월호 제2의 세월호 참사처럼 정권 규탄 여론 안 되게 니리랑 대체 걔들 머리가 이런 거밖에 없어. 이런 거 잘하는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진걸 변인이 이제 대표님이 나오셔갖고 오늘도 소중한 말씀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 수장님 나오시 전에 이성만 국회의원 나오셨죠?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윤석열이 이 말도 했네요. 넘어져서 뇌출혈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엄청난 밀집도로 앞사나 직사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수가 본인이 넘어지니까 내가 뒤에서 밀어서 그런 거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뭐 뇌출혈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보고 하나도 안 받은 겁니다.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추모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엔 안 수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진짜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날 노제하실 겁니까? 노제 계획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철저히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 구호도 없고.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 예, 오로지 그냥 추모 종교인들의 추모 추모 기도만. 아마 대중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예. 자리만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다 봐왔거든요. 예. 자, 두 분을 이렇게 출연해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저희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내일도
싸운다는 마음으로, 고발한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준비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분노가 중요한 우리 사회의 에너지와 동력이 되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안진걸 소장님, 변희재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고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